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도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최고의 1분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에서는 이찬원 씨가 영탁 씨와 함께 이연복 셰프의 집을 방문해 요리를 배우면서 수제자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원 씨가 요리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연복 씨의 수제자로 선택을 받는 장면이 최고의 1분 시청률을 기록하며 가장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한 장면으로 꼽히 되었습니다. TNMS 시청자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장면은 5060 여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했는데 5060 여성 시청률은 무려 12.1%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뽕숭악당에서 이찬원 씨의 활약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미스트롯2에서 또다시 전문가급 평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미스트롯2에서는 팀의 에이스들이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딸 부잣집 팀의 에이스로 나선 김현지 씨가 무대 전날 성대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그녀는 무대를 앞두고 눈물을 보일 정도로 중압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러나 김현지 씨는 김현자님의 10분 내로를 위해 김현자님의 드레스까지 공수하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신나는 노래로 마스터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이찬원 씨는 이 말씀을 안 드리면 후회할 것 같다라며 에이스전이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섰나, 김현지 씨는 두 매력을 동시에 잡았다, 전 시즌을 통틀어 최고의 에이스전을 보여주셨다며 극찬을 해줬습니다. 앞서 이찬원 씨의 평가는 국보급 가수 전문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씨가 인정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평가를 자아냈는데요. 어제 바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박선주 씨는 최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찬원 씨에 대한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박선주 씨는 이찬원 씨에 대해 날카롭더라, 같이 방송하면서 놀랐다고 말했고, 이어 점수판에 출연자들의 점수를 체크하는 방식이다, 저는 경력이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런데 이찬원이 저와 거의 비슷하게 체크하고 속도도 빠르더라 라고 말하며 대중들에게 이찬원 씨의 평가 능력에 대해 입증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팬분들은 이찬원 씨의 전문성 있는 조언들에 대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미 분석 조언까지 완벽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찬원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랑스러운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4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찬원 씨가 모델로 활동하는 황칠플러스 생막걸리 제조 기업인 새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은 이날 영남대에 김치 무려 2,500kg을 기부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찬원과 모델 계약 후 지금까지 착한 김치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교는 기부받은 김치를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골고루 나눠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선한 영향력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이찬원 엄마 팬클럽은 회원분들이 10시일반 모은 2,000만원을 영남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바 있으며 이후에 70대 할머니와 한 카페 대표, 익명 기탁자 다수가 이에 동참해 대학에 최대 1,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선한 영향력에 많은 대중분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팬 문화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입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이순녀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울 왕자님 정말 무엇이든 잘하지요. 별명 호랑이 박선주님이 칭찬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울 왕자님 마스터 자격 충분합니다. 앞으로 큰 나무 될 사람입니다. 노래면 노래요, 요리면 요리, 너무 잘합니다. 머릿속에 풍부한 지식이 있으니 못하는게 무엇이 있을까 싶네요. 돌곰별곰님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해바라기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마스터, 찬원님의 진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겪을수록 찬원님의 다재다능함에 놀라고 인성에 놀라고 그의 티 없이 밝음에 덩달아 미소 짓게 하는 놀라운 재주 또한 지니고 있잖아요. 찬원님 찬찬하니 탄탄하게 전진해요. 그대로 꾸밈 없는 열정에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순녀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님 탁월한 재능과 능력은 박선주님도 알아보셨네요.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셨네요. 노래 실력이야 이미 레전드님들 선배님들 극찬에 극찬을 하셨고요. 똑똑하고 예의가 바른데 능력까지 뛰어나니까 대성할 수밖에 없죠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유현서님의 댓글입니다. 박선주님 대단한 실력자이신 데 실력자분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찬원님의 실력은 어디가 끝인지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은 노래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는 이찬원님 사랑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나리님께서 이찬원 음악 전문가 박선주님 마스터로서
냉철하고 소신있는 평가 관심있게 보고 있었어요. 믿음가는 마스터. 그분이 이찬원을 칭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찬원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